또 밤사이에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유럽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유럽 지수가 밤사이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럽 증시에 대해서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후에 마치 숨고리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건데요.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 후에 빅컷, 그러니까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거죠.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도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약세로 출발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범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524.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3개월 반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 뒤에 거의 미동이 없는 채로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20% 상승한 7,647.42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런던 증시는 소폭 떨어졌는데요. 이날 런던 FTSE 100 지수는 0.15% 떨어진 8,363.84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지수도 소폭 떨어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독일 지수는 정치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13% 오른 18,930.85의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독일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독일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독일에선 현지 시각으로 1일, 옛 동독 지역의 두 개 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여기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은 두 개 주 모두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넘기면서 원내 주류 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비록 지방의회 선거이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집권 이후 약 80년 만입니다. 선거가 실시된 이 두 개 주는요, 티링겐과 작센이라는 곳인데 통일 후에 30여 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두 서독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요. 반이민 정서도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전략, 이 힘을 발휘한 덕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 주 의회 선거에 대해서 내년 9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아주 커다랗게 울리는 정치적 경종이다라면서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이 정치적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EU 전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독일 증시의 정치적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함께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전해졌어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조업 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들의 신규 주문이나 구매 활동, 고용 등 관련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통상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활동은 올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제조업 PMI는 45.8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45.6보다는 살짝 높지만 성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은 여전히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의 제조업 지수에 좀 주목을 해왔어요. 독일이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판가름할 주요 지수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8월 제조업 PMI는 42.4를 기록해 지난 7월 43.2에서 더욱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장 예상치인 42.1보다는 아주 살짝 높았지만 기준선은 여전히 밑돌면서 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경제학자는요,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중국이 독일 기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8월에는 주문이 더 급격하게 감소한 만큼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프랑스의 제조업 PMI도 7월 44에서 8월 43.9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제조업 부문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미국도 제조업이 좀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델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